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문화평론계 양심 찐평론가 두 분,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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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도 화제가 된 영화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 브로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15만 명. 와, 올해 그냥 천만 영화 달성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보려고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 중에서 최고 흥행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최고 흥행작이 이틀 만에 됐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평점이 예. 좀 낮고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만큼 논쟁점들이 많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그동안 논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어느 가족 같은 경우는 17만 명이 최종이었어요. 하루에 든 게 아니고 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뛰어넘었다. 개봉 첫날 이제 기록이 15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흔하지 않은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뭐 성적은 좋지만은 논쟁점은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7점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문화예술의 본래의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사실 국제영화제라는 것도 그런 작품일수록 상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봉준호 감독같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화두를 던져주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 이 논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이렇게 굉장히 잔잔한데 계속 사람을 찔러요. 불편하게 하죠.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보고 나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술자리에서 얘기가 많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만들었을 때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이거는 그냥 한국을 그냥 놓고 찍어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장소들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고레다 히로카즈 자체가 한국화되었거나 한국의 정서나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가능성 이런 것을 자기 작품에다가 섞기 시작했다. 네. 이 사람이 한국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오히려 고레다 히로카즈가 한국에서 영화를 하면서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동안의 작품들과 결이 다른 듯 같은 듯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한가족인데요. 예. 아, 이게 그 전작인 어느 가족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거기하고 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혈연에 상관없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되게 가족을 떠올리게 되면 이제 혈연에 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통사회가 아니고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대한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가족의 핵심적인 거는 이제 혈연 중심이 아니고 일종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실은 큰 화두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해요. 사실 아, 이런 사례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가족 사례가 많다는 게 아니라 가족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받는 사례가. 아. 더더군다나 그 일본 영화들을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문화 영화가 그 종종 네.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거의 없어요. 일단 해외 이주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해서 네. 미래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 해외 이주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라는 게 다문화 사회고 빠친코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브로커에서도 이 베이비박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양 문제가 전격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베이비박스에 어떤 어머니가 엄마가 왜 아기를 넣는지 그리고 그 아기를 왜 브로커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자기가 맡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찬찬히 풀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깐에서 서양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저희는 그래도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일단 아이유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야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거 못 키우겠다. 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냥 뭐 그게 왜? 특히 프랑스 네.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보호해줘요. 국가가. 그런 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건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갔잖아요. 2%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 나오는 영화다. 그런데 이 고레라 히로카즈 감독의 이전의 영화들을 보면은 일본이 망가진 이유를 네. 이 가족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다 그립니다. 그래서 고레라 히로카즈에서 보여주는 가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답이 없는 나라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심지어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히로카즈 감독의 그 작품을 보면 그 치유하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어느 가족 같은 영화도 그게 정말 우연에 의해서 그 획득되는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획득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작품은요. 대안에 집중하고 있고 그 대안이 또 어떤 속성으로 가능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전 작품보다 어떻게 보면 그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인문학자로서 진일보했다. 한 단계 발전한 거죠. 예. 그런데 우연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우연성. 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스토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갖다 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전의 작품들에선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구체적인 가족되어가 나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서로가 정말 동등하게 서로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네. 동등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어느 가족은 한 사람이 그냥 죽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양보해가면서 조정해가는 그 과정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어서 네. 정말 그냥 팩트만 담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성장 과정까지 담은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본인의 영화를 설명을 하면서 세계의 박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박스에 갇혀 있다는 건지 어떤 걸 표현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세계 박스는 이제 베이비 박스 그리고 이제 송강호 씨가 맡았던 브로커이자 이제 재봉사 예, 상현의 그 차, 낡은 차.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국 사회는 일본 사회를 뜻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사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까 네. 그 뭐 어떤 출생이라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걸 보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프랑스에서는 비혼자의 자녀들한테도 법적 지위를 다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인구 그 저출산까지도 이제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베이비박스라는 그 박스 자체도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임신을 조장한다. 그래서 서로 지금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베이비박스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은 죽게 죽어요. 되는 그런 상황. 사실 그것이 이 영화의 또 출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현의 차 같은 경우는 그 세탁물을 이제 배달하는 그 차이기도 한데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안온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차가 고장나가지고 그 뒷문이 자꾸 열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열리니까 경찰차가 쫓아와가지고 이거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의미하는 그런 한정 거기가 도피처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라고 하는 틀 과연 이제 혈연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 사회 그 사회가 과연 열린 사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만 또 그걸 또 포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에서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전반적으로 주요 주인공들이 좀
그 굉장히 불행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강동원 씨가 맡았던 동서란 인물도 결과적으로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보육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보육원을 벗어나서 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또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소영이라는 역할인데 결과적으로는 사회 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기 특히 살인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박스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뭐 화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스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 저는 탁월했다고 봐요. 일부 뭐 기자들은 뭐 박스를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뭐 졸면서 보셔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는 확실하게 박스 안, 박스 밖, 박스 안에 있는 어둠, 박스 밖으로 나올 때 빛 이거를 명확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스 안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막 무섭고 막 소외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고독 고립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솔직해져요. 그래서 터널에 들어갔을 때 진실이 나와. 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네. 잘 활용했다고. 어두웠을 때만 솔직한 말이 나오고 어두웠을 때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소영이의 명대사 태어나줘서 고마워. 불 끄고 와줘 또. 와. 나 이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아내한테 이제 문자를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불 끄고 한번 누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눈빛을 보고 그럼 좀 약간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예. 예.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출연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아니 태어나 광고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보세요 이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모든 생명에게 대한 경외고 존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습이나 제도 속에서 어떤 생명은 고마운 생명이고 어떤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이라고 구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스에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박스라고 하는 곳이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이지만 또한 거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외부의 어떤 뭔가 공격으로부터 그 안심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자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자궁을 벗어나면 죽잖아요. 자궁 안에 있으면 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중의적인 이 의미를 그래서 하나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다 사용해요. 솔직히 베이비 박스가 열렸기 때문에 이 우성이가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현이를 만나고 동수를 만나서 살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베이비 박스 안에만 있어야 사는 건데 또 그 차도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그 세차장에서 세탁 물이 막 그 물이 쏟아지잖아요. 다 근데 젖잖아요. 그때 서로가 서로의 것을 꺼내가지고 다 닦아주고 그러다가 진짜 가족이 됩니다. 만약 그 공격이 없었으면 그들은 가족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고레라 히도카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닫혀있 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려서 그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면역력을 갖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무엇 때문에 만들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됐을 때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다 보여줬고 그리고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본질을 알려줬다. 혈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그 공격들을 막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공간은 또 열려 있어야 더 생명력을 갖고 성장한다는 거. 이거를 보여줘서 저는 탁월했다. 와, 저는 그 혈연 제도라는 게 닫힌 박스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결국엔 혈연주의 때문에 낳지 그렇죠. 말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펼쳐지는 거고 그렇죠. 그 아이 아빠의 부인도 결국에는 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는 혈연주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물음들을 좀 혈연주의 박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방송은 영화를 보기 전에 봐도 좋을 것 같고 보고 나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아, 그래도 논쟁이 계속 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는요. 살인이라는 키워드 역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생명을 사고 파는 브로커의 얘기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담고 있고 살인을 암시하는 장면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 저는 약간 이 영화에서 혼동스러운 머리가 아픈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베이비 박스를 넣을 때 아기 엄마가 베이비 박스 안에 넣지 않고 바깥에 네. 놓거든요. 추운데 바닥에 예, 굉장히 어린 아기인데 바깥에 놓으면 죽기 때문에 형사인 배두나 씨가 그거를 베이비 박스 안에 넣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우를 하게 되죠. 아이 엄마하고 형사하고 했을 때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베이비 박스 바깥에 왜 놨냐 안에 놨냐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서 낙태이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면 왜 놨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임신한 과정에서 죽이란 말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아니 어차피 죽게 놔둘 거면 왜 낳았냐? 아 그러면 임신한 과정에서 낙태를 하란 말이냐? 이런 화두가 사실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네. 있는 그런 화두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그 호불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일부분만 침소봉대해서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의 태도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 소영이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봐요. 소영이는 제도 안으로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베이비 박스는 제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도 그렇게 상처받았고 그 안에 자기가 생각으로만 하면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됐던 거였고 또 아이를 버려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틀에 박힌 사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두고 나는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은 그 제도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을 수호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경찰이 제일 애를 파는 것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심지어 조작을 하고.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는 도그마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사회적 단절을 시키는 것 자체도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보세요. 한부모 가정들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또 1인 가구들을 갖다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가족한테 버려졌다라고 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를 버려야만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또 사회적으로 살인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덧붙이면은 네. 여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여성의 관점은 약간 엘리티즘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티즘 관점에서 보면은 주인공 아이 엄마 소영의 입장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베이비 박스 안에 넣지 않고 밖에 놨을까? 그 제도적인 문제인 건데 이 소영의 솔직한 심정은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살인을 저질렀냐 나중에 독백을 하거든요. 형사가 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아, 왜 그걸 낳았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혐오 발언을 남자가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왜 그런 상황에 빠졌을까? 그러면서 살인자의 엄마 아기로 남기지 않고 싶어가지고 베이비 박스를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 친구가 그 아이가 과연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느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체계가 과연 자리매김하고 있는가가 사실 베이비박스에 넣느냐 안 넣느냐 약태하느냐 안 약태하느냐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 여자들한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이유는 사회와 제도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회와 제도를 정말 낙관하고 있다면 왜 못 낳겠습니까? 굳이 낙태를 왜 합니까? 또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데서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강조시키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그렇죠. 믿을 수 있다면
제도나 공동체를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열린 생각들로 이 영화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온전히 뭐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여성들이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없다는 걸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형사들의 대화가 좀 인상적이에요. 다른 형사가 왜 그렇게 아이 엄마한테 오목하게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왜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러냐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배순아 씨가 무책임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것도 불편하겠다. 그거는 여성이 여성한테 무책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배순아 씨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엄마의 이게 이제 당한 상처이기 때문인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큰 범위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과중한 부담이라고 하는 화두로 좀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다.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시대적 고찰이 있습니다. 고래에다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인정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 IMF죠. 이들은 다 IMF 때 버려짐을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동수도 그렇고. 이 형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커서 지금 아이를 낳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출산율 어쩌고 얘기하는 것들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현실을 정확하게 담은 것 같은데 결말은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한국 사회를 좀 낙관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레다 감독이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이 네. 약간 공동체 정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대한가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일본 사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개인적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결말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히로카즈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적인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이 영화의 각 주인공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아까 뭐 옷도 이제 서로 입혀주고 보듬다 보면은 아이를 매개로 해서 점차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돼가게 되고, 심지어 동수는 그 소영한테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케이블카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거는 프로포즈할 때 얘기하는 건데 라고 하는데, 이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게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해야 하게 이제 만들었던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작 환경 관점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발언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획 개발비가 필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약간 일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T를 한다든지 피팅을 했을 때, 피칭을 했을 때, 그 기획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줘야 돼요.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혹은 행사를 하기 전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일본 감독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촬영 노동시간, 한국이 표준계획서에 따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제작 환경이 열악한 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어져가지고 봉준호 감독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게 좀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런닝 개런티에 굉장히 히로카즈 감독이 열광했습니다. 일본은 그게 없는 거죠. 네. 흥행에 성공하면 수익을 배분해야지 뭐 이런 점 얘기했고, 다만 일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인터뷰료를 줍니다. 그래요? 김석우 평론가님, 네,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인터뷰료 줘요. 간단한 거 빼고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면은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네,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한국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고레에다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 그리고 또 공공의 존재. 이거를 굉장히 참 고레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공공이 갖고 있는 모순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이 고레에다인데, 그런데
이 브로커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 공공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다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작품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헌정 혹은 K-컨텐츠에 대한 오마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셨죠. K-컨텐츠에서 발견했던 캐릭터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다 합을 이뤄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 구조를 만들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존재들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공공이 할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경찰들은 계속 관찰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생기면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공공의 역할과 위치를 딱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가족한테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도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레다 감독이 한국을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네. 아니, 무엇보다도 한일 영화인들이 같이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찬욱 감독도 이번에 탕웨이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듯이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브로커라는 영화와 관련을 해서 또 한국형 스튜디오 시스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는 브로커라는 영화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고요. 스튜디오 시스템 관련해서는 2부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 만나봐야 할 분들이 있죠. 바로 성수마트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 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수마트에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빵 준서 제품들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성수마트에는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광고한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 김성수 커피.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냈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입에 딱 대면 쌉싸름한 맛과 고소한 맛 거기에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따라옵니다. 이후에는 달달한 맛 그리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은 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은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인데 배송료 3,300원이 별도거든요. 하지만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렇게 광고까지 만나봤고요. 1부에서는 영화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